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두고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행이었다면 봐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취임식에서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관행과의 결별을 주장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관행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보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관행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한 뒤 사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는 국민 눈높이를 제1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국민 혼란을 자초했다고 했고 취임사에는 인사에 지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 연대 정부라며 코드 인사를 비판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